다스림으로 깨끗, 다스림으로 깨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통 나라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는 뭐 우리 마음이고 우리 심령이니까 이거는 뭐 계산할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는 거니까 우리죠. 우리 듣는 말씀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당장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할 것 같다 하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내 심령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 보면 되죠. 먼저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나라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식상 백성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그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거기 이제 나병 환자의 규례 뭐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일단 부정. 뭐 전염병이니까. 지금이야 뭐 거의 없지만 한센신병, 옛날 문둥병이라 그러죠. 전염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내 같이 있지도 못하고 요즘에 우리 팬데믹으로 맨날 하는 거 있죠. 격리시키고 거리두기 하고 이게 뭐 철저한 거죠. 그리고 확진되면은 무조건 격리, 사회적 차단, 그래 절망감이 오는 거. 근데 우리 뭐 요즘 같은 팬데믹이야 뭐 2주 지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영원히 격리 뭐 이런 거죠. 낫기 전에는. 복장도 그 레위기 13, 14장 보면요. 장례식 복장이에요. 머리 꼭 풀어 헤쳐야 돼요. 머리 풀어, 여러분 그래서 머리 너무 풀어 헤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나병 환자 표시예요. 그리고 막 옷도 찢어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니까. 나병 환자는 백성 아니에요. 진 밖에 쫓겨났다 그런 것은 이거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라고.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첫 번째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말씀이겠죠. 나는 아무런 깨끗함이 없는 뭐 자격이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부정하다 외치지도 않았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거리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가갔다고요. 허락되지 않은 행동과 허락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성되죠.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첫 번째 만나는 게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분위기 망치나 뭐 이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그 누구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한 건 빼놓고 산상수훈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사람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주여라는 게 뭐예요? 다스려 주시는 분이죠. 주여,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면 깨끗함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원함 이퀄 현실이라는 거죠. 원함이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다스림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 그러고 고쳐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죠? 말로만 고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도 파격이죠. 본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부정한 사람인데 아, 여러분 지금도 뭐 팬데믹만 돼도 뭐 누가 옆에 갈라 그래요? 손 안 하고 요즘에 악수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병이야 이거 뭐 전염되면 큰일 나는 병인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만져도 오염되지 않는 분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면 깨끗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대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그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도 또 뭐 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온 걸 세속화라 그래요. 삼투압이라 그러죠.
그리고 교회 영적인 충만한 능력이 접하기만 하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걸 복음화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약화되면 세상의 물결이 막 들어와요. 삼투압. 근데 교회가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만져도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오염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그림 이미지입니다. 그런 그림 이미지. 지금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공동체에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나병 환자는 갈 곳이 없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나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사람. 뭐 어딜 가도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뭐 답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막다른 골목이죠.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품고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병 환자들 아니에요? 오염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간단히 잡은 거예요. 주여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스려 주십시오. 깨끗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주님 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서로 죄를 지적질하고 뭐 또 이렇게 공격하고 폭로하고 뭐 혁신한다 그러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해봤죠. 역사상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깨끗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가면 돼요. 우리는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럼 깨끗해지는 거고, 주님이 다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 기적 사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다스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스리면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모든 것들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우리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깨끗해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깨끗해진다니까요. 작동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샬롬, 재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허용해야 돼요. 허용. 허용이 뭐예요? 그 영접이자 영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다 허용하고 영접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도 그래요. 뭐 인간이 이렇게 뭐 다스리려고 그러면 뒤죽박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삼복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 애통, 안 되고 안 돼.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 내가 길들여진 거예요. 힘 다 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게 무슨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된다는 거. 주님이 다스리면 되는. 그거를 빨리 아는 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도 뒤죽박죽된 거 있고 우리가 참 더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같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도 온전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다스려서 깨끗함을 입고 회복을 입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쭉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되게 중요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4절이 또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외면받는 공동체에 다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우리 삶에도 지금 깨진 관계들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회복되고 이렇게 관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라는 토양에서 우리 열매들이 자라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되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축약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고쳤다라는 게. 그의 고백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려달라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다스려줄게. 물론 원하지. 그래서 깨끗함을 입었다. 이
짧은 도식같이 보이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열매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종 고치는 사건에서 핵심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면 된다 그러는데 그 다스림이 좀 약간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스려준다, 주인 된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럼 무엇으로 다스리냐는 거예요. 다스림 당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에 인생 거는 거죠. 말씀에.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스리면 깨끗해진다? 그 다스림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은 말씀이다. 말씀에 대해 삶 전체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다스림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일단 뭐 배경,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보면 백부장은 칭찬 들었어요. 그리고 인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병행 구절이 쭉 나와요. 근데 백부장이 참 유대문화도 잘 알고 있었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내 문제니까 힘들죠. 내가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깨진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메시지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갖고 몸부림치면 내 문제에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지금도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 참 제가 자랑스럽고 참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가 몸부림쳐주고 있어요. 뭐 병상에서 간호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문제 풀어주려고 막 이렇게 애쓰기도 하고 그의 영혼을 놓고 그저 눈물 뿌려 기도하기도 하고 백부장이거든요.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런 분일수록 자기 문제가 사라지더라고. 자 이것도 이정의 노하우 중에 하나죠. 자기 문제 갖고 몸부림치면 될까 말까 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 막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을 때 물론 그분들도 이전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막 몸부림치니까 칭찬받고 오히려 능력이 통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중보자 돼야 됩니다. 중보자. 다른 사람의 문제 갖고 몸부림칠 줄 아는 거. 우리 성교가 그거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 다른 교회, 다른 나라 성도들 놓고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백부장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문화를 잘 알아가지고 먼저 장로님들에게 먼저 가요. 유대 장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 좀 부탁드려달라고 종이 아프니까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들이 와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그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합당합니다. 누가복음 7장 2, 3, 4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런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배경이.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에 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일본 군인이 일본 뭐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조선을 막 사랑했다 그런 얘기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있습니까? 나카무라인가? 다나카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없죠.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없게 만들었나? 하여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 지배층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자를 향해서 로마 군인 저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한대요. 아, 우리도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하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시에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 민족, 우리 뭐 말레이시아를 사랑해, 네팔을 사랑해, 뭐 이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물증을 하나 들어주잖아요. 회당까지 이렇게 지어줬어요. 진심이거든요, 진심.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보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건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배려심이죠. 왜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 집 죄인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막 이상하게 느꼈듯이 예수님이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 봐
저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저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배려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파워를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나도 명령권자 아닙니까? 내 부하에게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 이들아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이렇게 명령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면 된 분입니다. 말씀만 없어도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아 군인들이 명령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뭐 이러는 거.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네가 지금 다스림의 본질을 어쩜 이렇게 잘 아니? 라고 하면서 이걸 모델로 올려놓은 거예요. 다스림에 깨끗해진다? 나병한 자. 그죠? 다스림의 내용이 뭐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개념이다. 후대. 그죠? 그런 개념을 벌써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게 지금 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병한 자 고치시고 있는 건 일방적이었고, 그죠? 그의 고백. 주여 원하시면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 예수님이 놀란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 지적하면서 마지막 파이널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방인 구원에 관한 모습. 이 비전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제 이방인 구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배경과 출신에 관계없이 우리도 지금 다 뭐 저는 수저론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금수저, 은수저, 숙수저, 흙수저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 수저에 관계없어요. 말씀만 붙들면 다 역전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면 다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금수저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 택함받은 백성, 선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고 말씀만 붙들면 다 역전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거 백부장 때문에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본 자손. 본 자손이 뭐예요? 유대인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이런 사람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보라. 이게 백부장의 믿음.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앞장서는 거 아니야. 최고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굳이 최고가 되고 싶으면요. 그냥 말씀만 철저히 묻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고 말씀에 인생 걸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요 그 역사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한시대로 풍미하고 이끌어간 거죠. 잠깐만 스펙 쌓고 뭐 조건 따지고 이러면 이게 산만하게 인생 살면 안 돼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건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그때부터 다 풀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다스림의 본질은 말씀이다. 이게 두 번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행동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 파일런으로 한번 또 보여주는 건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지 않았느냐 축복받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잘 됐군 잘 됐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종 돌더라 그랬는데 이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가장 직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한데 보면은 그 미니스트롤드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트롤드 언투 댐인가 온 댐인가 뭐 그러던 것 같은데 기억에 미니스트롤드 온 댐 그들을 이렇게 수종 들었다. 수종이라는 뜻이 뭐냐 미니스트리죠. 미니스트리 사역했다. 사역
목회했다는 목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제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가 열병인데 이게 아마 죽을 열병인가 봐. 우리도 요즘에 팬데믹 보면 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열 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열 나는 거. 열이 안 떨어지면 사람 죽는 것 같아요. 계속 열 나면은. 열이 뭐 39도, 40도 되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는 45도라는데 거짓말이야. 45도면 사나? 지가 무슨 뭐 끓인 물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39도, 40도 되면 위험한 것 같아요. 열이 계속 되면은. 열병이 이게 죽을 병이에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기 일어나서 그러죠. 예수님이 고쳐서 이렇게 고치다. 이거 뭐 히브리 단어 되게 많이 이제 저 헬라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부활에 쓰는 단어고요. 고치다라는 단어 여기서 이 세라피오거든요. 헬라어로 세라피오. 여기서 영어 세라피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 뜻은 섬기다예요. 섬기다. 이렇게 병을 섬기다. 그러니까 의료 사역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런 말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다 살았다는 거죠. 열병으로. 이 죽을 병이었어요. 그 죽다 살아나서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부활에 쓰는 용어라니까요. 약인가 보아스죠.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수종들더라. 미니스터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미니스터드. 뭐 unto them. 그죠? 그들을 잘 섬기더라. 뭐.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어나서 이게 부활에 쓰는 단어고 수종들더라. ministered unto them. 그들을 잘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3년 동안 일 안 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반대했으면 어려웠겠죠. 근데 베드로 가족이 반대했다니 예수님 가족은 반대했어. 막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오기다가 동생들이.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 없어.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는 반대가 없었다는 거고 여기 장모가 있다는 거는 아내가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장모님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어요. 서포트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가 뭐가 됐어요? 사역자가 됐다 이런 거예요. 사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 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머무르면 안 되고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디디 힐러가 돼야 된다. 상처 입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힐러가 되는 그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헨리 나우네 표현에 하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것도 메시지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누가 보면 17장 보면 10명의 나병환자 고쳤죠. 근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하고 나머지는 잘 됐군 잘 됐어 하고 다 가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 막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역을 하는데 오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 사람은 그게 다 이룬 거야. 그 사람의 그 마침표가 어딘지를 보면 아는 거라고요. 그거 다 이루었대. 그리고 갚버려요. 그 부자 청년은 그런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대화 듣고 은혜 받았죠. 근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거기가 마침표야. 그 제자로 부르심 입었는데도 마침표 뭐 돈이 많아서 뭐 근심하며 갔다며 갚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묘한 게 뭐냐면 환란이 와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지만 축복을 받아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아도 9명은 그걸로 끝이에요. 병 낫고 끝이에요. 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예수님 다 버릴 거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 장모 이렇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역하는 자세로 돌아오는 거의 모델이에요. 모델. 지금 이게 세 가지 사건이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면 깨끗해진다. 다스림의 핵심은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되는 베드로 장모의 모델이 진짜다.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냐? 무지 많을 거다.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죠?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장례 뭐 누가 나와서 다 떠나가 버렸지.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짐을 짊어졌더니 너희도 짊어지고 가는 게 마땅한 바가 아니냐? 우리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대신 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서로 짐을 지고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줘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봐요 뭐예요? 그게 미니스트리죠.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사명자로 나서는 종이 되길 원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축약이에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느냐? 내가 다스리는 거야. 다스려 주십시오. 다 깨끗해져요. 그러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다스림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말씀을 다스리는 거. 그러면 모든 능력이 나타나.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마 다 응답 이후 도망쳐버리고 축복 이후 도망쳐버리고 치유 후에 다 따라갈걸? 그런 사람 엄청 많을걸? 그런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는 뭐죠? 장모같이 돌아와서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길 원한다. 그게 진짜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거 찬양하겠습니다.